그렇습니다. 네, 해설로 잘 왔죠? 아, 그렇습니다. 잘 왔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 보니까 첫 번째 경기를 보면은 김희철 대리렉 의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희철 실력이 그럴 만한 100%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디벤에게요. 첫 판은 약간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정글 잘 못해요. 네, 레드랑 블루 먹으면 지속적으로 미드에 갖다 바치고 그렇습니다. 상대 아리한테 갖다 바치고 항상 여성분들에게 이 선물을 주는 그런 매너를 또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경기 예상 한번 해보신다면? 자, 두 번째 경기 일단 김정균 씨 그리고 김캐리 씨가 함께 하는데요. 자, 저 둘도 사실 멘탈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 좋지 않아요. 아, 네, 네, 실력도 지금 얼마나 멘탈 좋아요. 솔직히 게임 같은 때 해설이 말하는데 어딜 대들고 있어. 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앞에서 플레이를 강민 씨 오랜만에 이 자리에 왔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 저는 뭐 자주 앉아서 괜찮죠. 자주 앉아서 표정은 안 괜찮아 보이세요? 이상하게 바로 한 2m 거리인데 부담스러워요. 여기만 앉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팀. 다음 팀이 어디예요? 다음 팀. 어떤 팀인가요? 근데 어떻게 알아? 물어봐. 아버지 나한테 물어봐. 아니,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 왜 도착을 봐야지. 나 진짜 몰라. 그렇습니다. 자, 다음 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뭘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드리는 게 없어. 다음 팀이 누군지 모르겠어. 네. 도와줘. 자, 그러면은 다음 팀은 우리 PD님께서 직접 밑에 자막 처리하는 걸로. 자막 없어. 자막도 없어요? 어. 야, 이거 모셔와. 지금 아는 사람을 모셔와. 초빙을 해.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다음 팀은 우리 게임 중독범을 밀었던 아주 못된 사람들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좀 차리고 해야죠. 여러분, 내일 썰전에 내가 게임 중독범 얘기 잘 했거든. 아니, 그런 거 아니. 꼭 봐주시고. 아니, 알겠습니다. 알겠고. 네. 자, 경기. 아, 자, 전화 통화 연결됐나요? 안 됐어. 아, 전화 연결도 안 됐어. 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어디 사는 누구신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대전 카이스트에 다니고 있는 고유현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카이스트 e스포츠 동아리 옵티머스입니다. 실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카이스트. 어, 평소에 누구 좋아해요? 평소에요? 네. 선수. 당연히 나태리 하면은. 아. 뻔하지 않습니까? 말 안 해도 당연히 알죠, 이거는. 이름을 말 안 해서. 말 안 해서 모르겠는데요? 민주희? 네? 민주희? 자, 평소에 좋아하는 LOL 네. 선수는 누가 있나요? 국내 선수, 해외 선수 다 상관없습니다. 아, 국내 선수 중에선 전 매드라이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역시 카이스트라 이 블리치랭크 이런 걸 자주 만들다 그러니까. 보니까 매드라이프 선수를 좋아하네요. 똑똑하게 생긴 선수를 좋아하네요. 알겠어. 그럼 평소에 여기 나진 감독이랑 SKT 감독이 나와 있어요. 코치가. 아, 네. 두 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느 팀을 더 좋아해요? 나진과 SKT. 진짜. 질문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전 솔직히 말하면 사실 SKT가 조금 더 좋아요. 챔피언인데. 요즘 제일 잘 나가죠. 방송도 어떻게 해요, 이거? 잘 나가니까요. 네, 네. SKT의 그 고정성 해야지. 인정. 네. 인정. 왜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무섭게. 그러면은 인정할게, 인정. 지금 다섯 분 준비되어 있는 상태죠?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 게임 화면으로 한번 모셔 볼 텐데요. 네. 게임 초대를 빨리빨리 받아 주시고요. 그렇게 정중하게 네. 말하는 척을 해요. 네, 아, 약간 지금은 약간 성쾌 느낌 나게.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성쾌 느낌 약간 이렇게 나고 또 용준이 형은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러면 다음 경기 어떤 팀입니까? 자, 조용히 해 주시고. 자, 경기 어떻게 이길 준비가 돼 있나요? 네, 당연히 이길 준비가 돼 있죠. 당연히? 시즌 4 첫 경기인데 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첫 경기가 아닌 게 조금 아쉽네요. 전 프로했던 사람이 3명이나 있는데 이길 자신 있단 말이죠? 설마 본 포지션으로 가시는 건 아니겠죠? 근데 본 포지션으로 가지 말아라? 그런 핸디캡을 네. 달라? 네,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우리는 그 정도 첫 번째도 예능으로 했기 때문에 네. 두 번째도 좀 더 시청자분들께 즐거움과 어떤 재미를, 빅재미를 선사하기 위해서. 자, 그럼 방 다 팠나요? 네, 이미 봤습니다. 네, 방 다 팠어? 아까? 다 팠어. 아까 다 팠어. 자, 그럼 빨리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굉장히 앉고 싶었거든요. 네. 왜 앉고 싶었는데요? 왜냐면 이 자리에 뭔가 해설을 하고 어떤 이런 얘기하는 거, 이런 네. 게임을 전체적인 시선으로 보는 걸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게임이라 잘하세요. 우리 강민 씨는 옆에 김동준 씨만 없으면 말을 잘하네요. 동준이 멀리가 있어가지고. 훌륭해요. 네, 좋습니다. 자, 준비 다 됐나요? 네, 됐습니다. 캐리어 긴장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네. 자, 그럼 게임 속으로. 가보시죠. 예, 고하겠습니다. 여긴 이런 거 안 해? 안 해, 여기서. 알겠어요. 근데 이번 판 되게 어려운 게 벌써 네. 보험 들어갔습니다. 상대 티어가 다이아 1티어예요. 두 명이니까. 이 정도는 돼야죠. 아, 그리고 김정준, 이현우, 오기종은 자기 라인 말고 다른 포지션 가주세요.